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쉽게, 열심히,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킨 화면에 빠질 수 없는, 누구나 들어보면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바로 벨로시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벨로시티는 저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보상 구조인데요. 일반, 주간, 월간 단위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저희의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함께 이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으로 더 높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벨로시티에는 일반 보상으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쉐어링 보너스, 주간 보상으로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들이 받을 수 있는 빌딩 보너스, 마지막으로 월간 보상인 그룹 리더들이 받는 리딩 보너스, 이렇게 세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 보상, 벨로시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뉴스킨 회사에는 회원가입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멤버, 그리고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입니다. 첫 번째로 멤버는 저희 제품을 회원가로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으며, 단, 뉴스킨 비즈니스에 관련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는 멤버와 같이 제품을 회원가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킨에서 생산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를 할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뉴스킨을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이 제공됩니다. 멤버에서는 못하는 후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벨로시티입니다. 벨로시티 첫 번째 보상인 쉐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는 사람을 통해 직접 후원한 회원이 회원가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따로 포장이나 배송을 할 필요 없이 직접 회사가 회원에게 보내줍니다. 회원이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회원가에 대한 특정 비율의 쉐어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제가 A, B, C, D 이렇게 네 사람에게 제품을 추천을 해줘서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구매에 대해 6%의 현금 캐시백을 받는 구조가 바로 쉐어링 보너스입니다.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나 홈쇼핑이나 뭐 옷을 산다고 해도 캐시백이라고 해서 0.2%, 0.02%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게 조금 줘서 기대도 안 하고 모르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치 다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 뉴스킨 회사는 광고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6%라는 큰 보상을 저희에게 줄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저희 세 가지의 용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각 제품에 부여된 기준 볼륨이 있습니다. 제품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포인트인데요. 그게 바로 세일즈 볼륨입니다. 두 번째로 멤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등 직접 후원한 회원에게서 발생한 500 세일즈 볼륨을 뜻하는 쉐어링 블록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직접입니다. 직접 후원한 일대에 대해 발생한 500 세일즈 볼륨이 바로 쉐어링 블록인데요. 세일즈 볼륨이 모여서 쉐어링 블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세 번째로 세일즈 볼륨을 측정하고 빌딩 보너스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를 뜻하는 빌딩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쉐어링 블록과는 다르게 꼭 1대가 아니어도 그 밑으로 후원한 회원 모두에게서 발생한 500 세일즈 볼륨을 빌딩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모아서 보상을 받아야 못 받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빌딩 보너스를 받기 위해 LOI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LOI 과정이란 뉴스킨 회사와의 동업을 결정하는 단계이고, 사업을 동의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성공 습관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기예요. LOI 과정을 달성하게 되면은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사업을 하겠다는 LOI 동의서를 제출을 한뒤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연속 6개월 내에 4개의 쉐어링 블록을 포함 12개의 빌딩 블록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 축적하고 매월 최소 2개 빌딩 블록을 완성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6개월 동안의 LOI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저희에게는 1개월 트랙이라는 아주 굉장한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죠. 1개월 트랙은 LOI 동의서를 제출한 다음 직접 코어나 회원에게서 발생한 최소 볼륨, 2,000 세일즈 볼륨, 즉 4개의 쉐어링 블록을 완성하게 되면은 한달 안에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돼요. 6개월이 걸렸던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의 자격을 단한달 만에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의 취득을 하게 되면 한 달에 4번 새롭게 완성된 빌딩 블록에 대해 빌딩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빌딩 보너스는 블록의 후원 수당, 선정 세일즈 볼륨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률은 매월 누적된 빌딩 블록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빌딩 블록에 대한 5%로 시작을 해서 16번째 이상 빌딩 블록에 대해 최대 40%까지 빌딩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제가 아까 쉐어 보너스의 구조를 통해 ABCD에 받는 6%를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A, B, C, D 이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복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옆으로 밑으로 무제한으로 뻗어나가는 그 모든 발생하는 구매 일정 비율의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저희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40%도 부족한 저희의 욕심을 충족시켜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팀 성장에 빠른 리드 보너스가 남아 있는데요. 리드 보너스는 1차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 역과 리더십 팀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1차에서 2차까지 지급 차수를 확대할 수 있는데요. 리딩 보너스를 받으려면 해당 월에 4개 이상 빌딩 블록을 완성한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를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1차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의 수와 리더십 팀 수에 따라 팀 타이틀이 결정이 되게 하는데요. 사업자 한 명이 생겼을 때에는 브랜드 파트너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2명에서 3명의 사업자가 생기게 되면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 4명의 사업자가 생기게 되면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데요. 4명의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그룹에 만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브랜드 앰버서더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5명의 사업자가 생기고 만 포인트를 유지하며 2만 포인트의 그룹이 나오게 되면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5명이나 사업자가 생겼는데 1명의 사업자가 또 생기는 거 쉽겠죠. 6명의 사업자가 생기고 2만을 유지하며 거기에 3만 포인트의 그룹이 생기게 되면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다들 목표로 하고 있는 프랜드 앰버서더의 자격은 6명의 사업자의 만, 2만, 3만 거기에 4만 그룹을 품게 되면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한명한명 생기면서 한명한 명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훌륭한 사업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 받을 수 있는 권리소득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까지 쉐어, 빌드, 리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벨로시티에 대해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어는 매일, 빌드는 매주, 리드는 매월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이고, 쉐어는 현금 6%, 리드는 5%에서 40%, 리드는 BR의 사업자가 생기는 수에 따라, 그리고 핀 타이틀에 따라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쉐어는 제품을 통해 전달을 하고, 빌드는 LOI를 통해 받고, 리드는 리더십 팀에 대해 벨로시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뉴스킨의 제품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그룹을 하며 파트너들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벨로시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선의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배송시키는 저희가 계속해서 고를 때마다 저희가 바라는 꿈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최고의 교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밸런스 스쿨에 대해 멋진 강의를 해주신 홍수진 회장님께 참 감사드립니다.